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고릴라 문종빈입니다. 지금은 스타일 변신하러 가는 중입니다. 원래 제가 되게 깔끔하게 입고 선호하는 저였는데 이번에 나올 노래가 밝은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 컨셉에 맞게 러블리하게 발랄한 이미지로 변신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떨립니다. 프로분들이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발 나아져야 될 텐데. 저 이제 지하철 내려서 헤어샵으로 먼저 가고 있습니다. 사실 피디님 뭐예요, 피디님? 알룸 헤어샵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케어를 받을 샵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문종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스타일리스트 문종민이라고 합니다. 네. 아, 원래 카메라 저도 스치가 하나 가지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까 골반을 저축이. 골반과 저축이 있어요. 건너편 봤는데 뭔가 아까 볼빨간 저축이 보셨는데 네. 되게 뭔가 안 참았고 참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거의 연예인 처음 봤거든요. 진짜 태어나 몇 번 안 봐요, 얘네. 내가 지금 천사랑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 분 다들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런 거 했어요. 아, 그런 거예요? 그 지금 계신 거? 봤어요. 봤어요. 여보세요? 그분님! 정유영 대표님. 네. 최고의 남자 배우분들을 담당하고 계시네요. 오늘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뭔가 좀 이렇게 사랑 여심이 더부룩 컨셉으로 사랑,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감을 좀 오시죠? 너무 막 톤이 화려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고성고성한 느낌으로? 호락호락 브라운 톤으로 내추럴 하는 게 좀 너무 어두우면 안 될 것 같아요. 피부 톤이 조금 어두워서 이 정도 색깔은 어때요? 이 정도? 네추럴 브라운 색깔? 알겠습니다. 일단 톤 색깔을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네. 약간 얼어 있어요? 약간 얼어 있는 것 같아요. 얼어 있지 마세요. 아. 어릴 때부터 말했어야 되는데? 뭔가 제 입으로 말하니까 미안한데. 어렸을 때부터 1등을 많이 했어요. 어. 대회 나가서. 중요하네요. 그래도 피부가 좋으신 편이어가지고. 아, 이거 뭐 발랐어요, 지금. 그 선크림 같은 거 무조건 바르셔야 돼요. 아, 선크림 안 바르는데? 남자분들도 꼭 바르셔야 돼요. 솔직히 근데 귀찮긴 한데, 진짜. 아침에 바쁜데 막 바쁜 거. 그거 뭐 바르는데 뭐. 신기해, 신기해. 귀찮은 거 바쁘지 말지? 아. 내가 너무 세게 바르는데. 아, 예, 괜찮아요. 내가 그냥 뽑혔어요, 방금. 선크림 꼭 바르세요. 아이크림은 바르거든요. 선크림을 안 바르면 아이크림 발라요? 자기 전에는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이렇게. 선크림 바르세요? 네. 요즘 좀 많이 발라요, 저. 스킨,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앰플, 비타민? 너무 많이 바르는 거 같아요. 아, 그거 뭐지? 피부 케어샵 맞나? 낚여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추천해준 제품들로. 거기 낚여가지고 엄청 많았죠? 네. 버려야 돼요 이거. 아, 아 까마요? 네, 잠시 이제도 안 내시고요. 이거 창의 담도 사니까. 아, 까, 아, 까, 아, 까불 거면 안 돼요. 가만 있을게, 가만 있을게. 알아서 잘 해줄 거예요. 네. 맹가를 네. 메이크업하러 갑니다. 네, 좀 당황했어요. 어, 그냥 네. 여기 앉으시면 네. 턱이 좀 발달이 많이 돼 있거든요. 아, 턱. 네. 쉐딩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네. 약간 코가 없는 스타일인데. 아, 코가? 네. 코도 바짝 올려드려야겠네요. 성형 메이크업.
요즘 남자분들도 화장 되게 많이 하고 다니셔서. 근데 쉐딩이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시는 게 소량만 묻혀가지고 여기 턱부터 이렇게 쓸어 올라오시면 여기서부터 1, 2, 3 이렇게 뭘 바르고요? 그 브러쉬 뭐 그거 아 맨지구시 바르고 근데 저것도 사야죠. 아 그 검은 거 검은 거랑 다운된 저런 쉐딩 전용 제품을 너무 어색하다. 때가 아닌 것 같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색해. 되게 엄청 너무 착한 것 같아. 그래요? 되게 정이 가네. 잘해주고 싶네. 너무 바보 같아 보이나요? 그런 거 아니죠? 아니야. 난 좋아. 이거 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틀어주면 안 돼? 동현이 노래는? 아, 노래요? 목소리 너무 달라 보여요. 아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진짜 좋다. 너무 좋다 목소리. 네,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머리 너무 이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네, 다음에 더 멋있게. 오늘 처음이니까 조금만 네. 멋있게 했어. 다음에 완전 멋있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옷을 쇼핑하러 스파워에 왔습니다. 잘 고를 수 있겠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컨셉이 멜론 탑텐에 든다면 이 내 노래가 멜론 탑텐에 들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불후의 컨셉은 안 되겠어요. 호감형으로 이렇게 반바지 같은 건 절대 안 되고 모두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약간 남친룩? 남친룩 남친룩 네. 이렇게 입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면바지 해가지고 그냥 가벼운 하얀 슬리퍼즈 같은 거. 근데 이거에는 진짜 그냥 이렇게 오. 툭 입어도 예뻐요. 예쁘다. 한번 입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색감 되게 좋네요. 라벤더 컬러 약간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샤방샤방 이런 가디건도 하나 입고 싶고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이런 컬러?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요. 아, 고민을 좀 하고 포인트는 일단 너무 칙칙하고 어두우셔가지고 시원해 보이면서도 댄디한 남친 룩? 아이고 그렇지만 크긴 크다. 일단 이거 벗으세요, 위에 거. 앞에 살짝 넣어볼까요? 원래 저는 이렇게 해서 앞에 넣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다리가 길어 보이게, 그나마. 그냥 티만 이거 가벼워 보이긴 해도 없어 보이고 셔츠만 입으면 또 너무 재미없고 화이트인데 고급스럽게 밝은 그레이로 신발까지 이렇게 하면 그냥 보기에도 깔끔하고 세련돼 보이긴 하죠. 전체적인 저는 이런 깔끔한 룩이 되게 잘 어울리시고 좋네요. 이번 노래도 어울리고 네. 컨셉에도 맞고 과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입어보실게요. 아니 이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팔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지 팔이 더 시원해 보여요. 머리색이랑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머리 색깔을 잘했네요. 밝게 캐주얼 셔츠를 잘 어울릴 때는 그냥 정말 막 접은 것처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드레스 셔츠 같은 거 접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딱 두 번 접어 올려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맨 느낌으로 지금 우린 내추럴 컨셉이니까 한 번, 두 번 접어서 그냥 쭉 근데 이 색깔 정말 잘 어울리시다. 여러분 라벤더 컬러 되게 잘 어울리세요. 요 정도 남겨놓고 거둔 다음에 마지막에 뒤집 여기를 이렇게 좀 펴주셔야 돼요. 요런 컬러 톤으로 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라벤더 이게 아니어도 어둡고 진한 걸 좀 같은 톤 걸 섞어가지고 밑에를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게 순진하지 않고 적당하게 은은하 잔잔하게 컬러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잘 받으세요. 어색한데? 아닌가?
뭔가 한 번도 안 해봤어. 바지는 잘 맞는 걸 사야 되는 게 조금의 핏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알겠습니다.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완전 다르죠? 지금 하얀 스니커즈를 보려고 하는데 요즘 막 어글리 슈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여자는 175 이상, 남자는 185 이상을 신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케이. 아니면 뭐 비율이 어마무시하게 좋거나. 아, 저희가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럼요. 딱 기본 이런 거. 기본 하나만 있어도 활용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깔끔하게 이렇게 이 무게도 되게 가벼워져요. 신발 하나에 한쪽 반대쪽 이거는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게 있어야 좀 더 튀는 거를 나중에 섞어도 괜찮으니 기본되는 것들 좀 구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발은 그냥 기본으로 사는 것도 하고 네 기본으로 꼭 화이트를 꼭 사시고 기억해야 할 게 너무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내 걸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간을 한번 찾아봅시다. 새로운 걸 너무 과한 걸 찾다가 결국 요렇게 될까 봐. 기본 걸 많이 입겠습니다. 기본. 네, 기본으로. 탑텐 안에 드는 게. 탑텐 안에 드는 게 우리의 네. 목표니까 비호감으로 보이지 않는 게 결정적으로. 그럼 오늘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